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54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비특별공제 나오죠. 중요한 단원이죠. 아마 올해 시험에 뭐 이 부분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양도 차익을 봤죠. 이제는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는 최소가의 소, 양도소득금의 계산, 자, 과정이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 자,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별 공제를 차감해서 양도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장기 오래 보유한 자산을 팔았을 때 특별히 빼주겠다. 그만 말고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소득금액 계산할 때 특별히 빼주냐? 특별 공제 취지. 취지가 뭘까? 취지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영어로 써봤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한 경제체제 하에서. 보세요. 자, 제가 90년도, 90년도에 토지, 땅을 샀는데, 100원 주고 샀습니다. 땅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 땅을. 자, 그런데 2002 월드컵 때, 2002 월드컵 때, 마음이 설레서, 그래서, 자, 이 90년에 샀던 땅을, 자, 양도, 그래서, 150원, 150원에 팔 수가 있었어. 그런데, 워낙 한국이 4강을 진출한 바람에 그게 힘주다 보니까, 팔 계약을 못 했어. 그런데 어차피, 가격 올라가니까, 그래서 안 팔았어. 안 팔고 2018 통계 올림픽이 있는 올해 올해 양도를 했다. 그 말이야. 얼마 주고? 180원 주고 양도를 했다. 물가가 상승한 경제체제니까 그러면은 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파는 금액이 높아지죠. 그만큼 돈을 받죠. 그걸 명목금액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명목금액이 늘으니까 기분 좋죠. 돈 더 받으니까. 그런데 그에 대응해서 양도세 부담도 함께 가중이 돼. 2002 월드컵 때 팔았다면 50원의 차익 부담이 될 텐데 2018 동계올림픽 때 팔았다면 80원의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목소득 금액이 늘어서 기분은 좋은데 양도세 부담이 함께 늘어나니까 표현이 좀 안 좋지만 갈 때까지 가보자. 응? 하고 올라가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동결효과, 결집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야. 왜? 막 뭉쳐버리는 거 거래도 안 되고 꿈꿔 얼어붙으면 학교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동결효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숨통을 좀 치워주자. 왜? 세부담을 좀 줄여주면 숨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특별공제예요. 양도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 결론은 양도세 경감. 이게 특별공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지는 물가 상승만 판단을 두고 부동산 동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세 부담을 경감 줄여주는 제도를 특별공제로 하겠다. 그런데 특별히 해주는데 그냥 해놔 할 거 아니에요. 그 특별공제 요건이 필요하다. 그 말. 적용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적용 요건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팔아야 돼.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 3년 이상인 것 및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특별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보유기한 3년 이상 조합입주권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할 때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토, 건, 삼, 수조 3이죠. 토, 건, 삼이 좋아요. 조. 특별해진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토, 건, 삼이 좋아요. 이렇게 특별공제 요건 잡아달라. 그 말은 모든 양도 자산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보유견 무시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 양도세 대상이 여러 가지잖아요. 하지만 토지, 건물, 부동산과 입주권에 한해. 그리고 보유기한 3년 미만은 못 받아. 3년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토건 쌈이 좋아요. 꼭 좋아할 때 엄지 혀가면서 이렇게 좋아요. 할 때 같이 해 이렇게 좋아요. 토건 쌈이 좋아요. 이렇게 좀 기억해 달라.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자, 이 요건이 적용이 되면 공제가 얼마나 될까? 공제액, 공제액은 양도 차익, 양도 차익에 공제율이 적용이 되는데, 공제율도 중요하지만 시험적은 곱하기 앞에 뭐죠? 양도 차익 곱하기입니다. 특별공제의 금액은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도차익이 뭐냐요? 50원, 80원 차익이잖아요. 그 부담을 드는 제도니까 양도차익에 적용이 되지 양도가의 취득가액이 아니다. 그래서 취지를 생각하면서 양도세 이래도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왔는데 지금 다 알아요. 이렇게 들으면. 근데 시험장 가면요, 양도 차익에 곱해지는지, 양도 가액에 곱해지는지, 취득 가액에 곱해지는지, 다 곱해진 것만 생각해. 아니요. 양도 차익에 곱해지는 겁니다. 공제액은. 그럴 때, 그 공제율이 두 패턴, 10에서 30%짜리가 있고, 24에서 80%짜리 두 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30%짜리가 있고 24에서 80%짜리가 있는데 일반적인 보세요. 토건 쌈이 좋아요는 10에서 30%예요. 그런데 당연히 토지 건물인데 대통령 영어로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그래서 1주택에 있어서는 2세대 80%가 된다. 자, 봐보세요. 1세대 1주택 113이잖아. 113이면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잖아. 2년 이상. 한 세대 한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면은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3년 보유했다면 당연히 비과세 아니요? 그럼 집을 한 세대 한 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다면 비과세예요. 파주는 고향 아니니까. 왜? 파주는. 그러니까 보유 2년만 이상하면 돼. 그런데 고향은 조정 대상적이니까. 고향은 달라. 고향은 2년 보유에 2년 거주도 해야 돼. 이미 공부했잖아요. 지난 수업 시간에. 파주는 2-0, 고향은 2-2. 그런데 이제 제가 고향 말씀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도 7개 지역, 부산 7개, 세종시 또 나와. 자, 그랬을 때 그럼 113이면 비과세가 되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되는, 그래서 1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거냐. 고가구, 고가주택.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지과세 대상서 제외가 되잖아요. 파주에서 집을 팔아서 3년 전 보유한 집을 팔았는데 거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파는 게 얼마에 팔았냐면 10억에 팔았어. 그럼 지과세 못 받아. 왜? 고가주택이니까. 있습니까? 미안해요. 아, 미안한 건 다음 문제고. 사실은 실거래까지만 10억 넘게 판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아마 힘들 거예요. 없다고 단언 안 씁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잘 못 찾아보니까. 그런데 강남 가면 어떻게 돼? 대부분 30평 아파트는 30평만 돼도 모르는가? 강남 송파 그쪽 있잖아요. 30평 있잖아요. 14억 가요. 사무실 쪽 있잖아요. 저기가 17억 가. 17억. 우리 생각을 좀 달리하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 공제율을 손질을 하려고 그랬어. 손질을 하려고 그랬는데 왜? 너무 많아. 내가 좀 줄이려고. 이 비율이 줄어들면 공제가 적어지잖아. 그런데 쌍손 들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쌍손 들고. 그 지역구 의원들. 강남 3구. 강남, 송파, 서초.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세금 대내게 하려고 쌍수도 감소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입법 왜곡했다가 마지막 과정에 그래서 봐준지 어차피 내일 먹고 선거 되고 오니까 그러니까 다시 가자 한 거예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더 올리려고 했어 지금. 더 낮추고 하면서 하려고 그래 가는 거지. 그만큼 손질을 하려고 현행도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개정도 있으니까 시험에 안 나오겠냐 그 말이야. 안 그래요? 그랬을 때 자 기본은 10에 30%짜리인데 24에서 80%짜리는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즉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80%인데 매년 3%씩 매년 8%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9구단 중에 9구단 3단, 9구단 8단이 필요해. 그래서 38은 9구단 38은 24. 38은 24. 이렇게 패턴을 잡아주라 그 말이요. 그 말은 보유 기간 보세요.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무슨 말이냐면 1년 단위로 세분화되거든요. 그래서 3년 4년 이상 3년 4년 미만은 10%예요. 10%. 자, 24%다. 그 말의 시작이. 시작은 1이잖아요. 그래서 38 24. 24부터 시작한다. 그 말이. 그런데 매년 3% 차이가 나니까 4년 1년 단위니까 12%. 자, 32%다. 그 말이. 3% 차이, 8% 차이다. 그 말이. 그러면서 등등등. 10년. 10년 이상은 3% 10년이니까 얼마? 30%. 자, 8% 10년이니까 80%. 그게 10년 이상이면 30%, 10년 80%다. 그 말이. 그럼 보유기간 12년이든 15년이든 공제율은 똑같아. 일반적은 30%, 일반적은 고가주택은 80%. 그런 표 상단에 나오지만 그걸 아무 생각 없이 3년 이상 4년 미만은 10%냐 24%냐 그 다음에 12%냐 15%냐 18%냐 21%냐 어, 교수님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거든 알거든. 3단 8단 제가 9구단 3단 9구단 8단 그럼 이게 패턴만 잡아주면 된다 그 말이. 그러면 만 일반적인 보유기간 7년이면
고객 7년이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21% 37은 21 고가주택은 56 7년 7,8에 56 그보단 어렵죠. 1년 단위니까. 자, 그래서 3단과 8단을 좀 정리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요 보유기간 3년 이상인데 이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죠? 보유기간 취득한 날 판 날이 언제죠? 에이 더러워서 진짜 자 실제로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랬잖아요. 침뱉으면서 돈 세는 날 대금 청산한 날 원칙 아 외외도 있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양도소득세 취득양도시기는 침뱉어가면서 돈 세는 날 대금 청산 날 실제로 잔금 주고받는 날 계약상 무시해버리고 그런데 이 취득한 날에 외외가 있더라 그 말이 그 외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월과세 바로 온 거냐 이월과세 이월과세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 취득하면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러면 이월과세는 또 교재 뒤쪽에 바로 나와. 자, 교재 페이지 267페이지 7페이지 나오죠? 이월과세 바로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다 그 말이 그럼 그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특별공제 보유한 산정의 취득일이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직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기간을 산정 시작한다 그 말이 나중에 화살표로 그러면서 다시 할 겁니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런 특별공제 이제 제외 제외된 있더라 그러면 특별공제 제외 가장 큰 핵심은 미등기 양도 자산일 경우는 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등기.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과 조합 입주 건수가 2개 이상일 때 다음에 1세대 3주택 이상 해당될 경우에 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2주택과 3주택 이상이 아닙니다. 조정 대상적이 있는 2주택, 3주택 이상 경우 특별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파주에 자 지금 3주택자가 파주 집을 팔았습니다. 그때는 특별공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주택자가 고향에 있는 집을 팔았다면 고향시에 특별공제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럼 일반적 2주 3주택이라 항상 조정 대상 지역을 줄여서 조정 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도 7개 지역, 부산 7개, 세종시가 조정 지역이니까. 그러면 시험적으로 하잖아요. 시험적으로 갔을 때
요 조정 대상지역이란 말이 있냐면 봐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2주택 2층은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이번 달부터.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4월 1일부터. 그래 지금 일부 지역들은 서울 같은 데는 반토막 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3월 달에 엄청 다주택자들이 임대사무소 전환시켰거든. 회피하려고 중과표 회피하려고 이런 받으려고 안 그래? 지금 오래된 현상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지금 최근 법률에 지금 이번 달부터 하는 것들. 그런데 이야기를 2017년 파리파리 똥파리부터 이야기했다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2017년 8월 2일날 파리 부동산 대책 때문에 한 거예요. 시행이 이번 달 1일부터잖아. 안 그래? 우리는 정부 발표가 정리가 아니라 시행이에요. 시행. 그것도 시험 공고일 현재 아니라 시험일 현재 시험 공고도 아니야. 시험 당일 시험일 현재 적용된 법률이에요. 법이 바뀌어 우리 법이 바뀌어 시험 바뀌어 가지고 예전은 공고일 때는 지금 공고일 아니에요. 시험 시행일이 훨씬 더 최근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 다주택에 대한 특별공제 제외 이런 패턴을 점점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제외된 경우가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러냐면 비사업용 토지는 변천사가 있기 때문에 현행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외되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제 비상시는 10에서 30%짜리 적용이 되는 겁니다. 왜? 토지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에서 30%짜리 적용이 됩니다. 이걸 특별공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257페이지 쟤는 기본공제 봐보세요. 이제. 자, 최소과이제 소를 구했다면 이제는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자, 최소과의 이제는 소과의 과세표준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럴 때 이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자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긴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과세표준과는 구분해서 계산이 됩니다. 구분해서 또 주차 또 잘못 듣는가 보다. 자, 그래서 그 말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은 양도소득 다수가 합산하지 않으니까 종합소득 과표나 퇴직소득 과표하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구분해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에서 빼는데 기본공제잖아. 응? 그게 기본적인 공제니까 기본공제 취지. 기본공제 취지는 자, 이 종합소득도 종합소득 공제가 있거든요. 근데 양도는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니까 자, 인적공제. 인적 공제 성격으로 적용되는 걸 기본공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죠. 그러므로 기본공제는 양도자산 차별안도 보유기한도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해주겠다. 그러면 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 그럼 문제는 그는 거주자에 대해서 소득별, 소득별로 적용돼 법률이 정한 소득별인데 그 소득별이 세 덩어리가 있더라. 세 덩어리. 세 덩어리인데 그 덩어리가 1번, 2번, 4번, 3번, 5번. 이 세 덩어리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걸 기본공제라고 한다. 연 250. 자, 그럴 때 연도 중요하고 이유 중요하지만 각각, 각각은 세 덩어리별이지 번호별이 아니다. 그 말이. 그 번호가 뭐냐? 자산별. 1번, 2번 이게 자산인데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소득이 세 덩어리 소득이에요. 그럴 때 1번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 2번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4번은 기타 자산. 3번은 주식. 5번은 파생상품.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 자, 크게요. 이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1번에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가 주식, 동그라미 3번이 파생상품. 그런데 주식과 파생은 눈에 보이는데 부동 257페이지, 257페이지 공제에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돼 있죠. 그게 덩어리, 세 덩어리예요. 그 동그라미 1번 안에는 토지 건물이 있고 부동산은 권리가 있고 기타 자산이 있잖아. 양도소득 범위 중에 그 말은 기본공제는 각각이니까 최대 750까지 가능하다. 그 말이 250이 아니라 750까지 덩어리가 3개니까. 아니, 거주자가 땅 팔아서 소득금액이 있고 주식 팔아서 역도 수독 옵션 팔아가지고 선택하면 200 각각 다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야. 덩어리 다르니까. 그런데 올해 땅 팔고 분양권 팔았어. 땅 팔고 분양권 팔면 250밖에 못 받아. 왜? 땅에 있고 분양권은 여가 있으니까. 그런데 올해 땅 팔고 주식 팔았다면 500까지 가능해. 덩어리가 틀리니까. 그래서 기본공제 250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토지하고 건물을 파는지 토지하고 주식을 파는지 그걸 봐야지. 토지하고 건물 팔면 각각이 아니지. 같은 덩어리니까. 토지하고 주식을 팔 때 각각이지. 덩어리 다르니까. 그 대상을 좀 정리해달라. 그 말이야. 그런데 연 250이니까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그런데 이런 기본공제 제외는 미등기 양도 자산 그 기본공제 제외는 미등기 양도 자산만 못 받습니다. 그 말은 조정적이 됐든 안 됐든 다주택 등은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 못 받습니다. 미등기. 자, 그럼 봐보세요. 잠깐. 자, 이제 종합정리할 때 이렇게 특별공제하고
기본공제에 의한 구분을 잘 해놔야 돼요. 요건부터가 공제액이 제외가 다 다르잖아, 그래? 그래서 특별공제, 기본공제 구분을 해가면서 하는 정리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258페이지 글에서 우리 교재에도 보충설명에 비교해놨잖아요, 표로. 그런 표는 좋아요, 안 그래? 특별기본공제 비교표 있잖아요. 이런 건 종합정리할 때 여러분이 꼭 공부해놓은 것을 보시면, 아, 이런 차이점, 공통점이 있구나. 설명 그거 다 해드렸는데, 자, 이제 세일로 가봅니다. 자, 258페이지 이제 봐보세요. 자, 과세 표준을 구했다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산출세액을 구하려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 곱하기 양도소득 세율을 곱해야죠. 세율. 그래서 어느 세금이든 산출세금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도소득이니까 양도소득. 자, 그럴 때 양도소득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 세율, 세율. 자, 차등 비례세율은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은 계단 그래프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막대 그래프, 계단 그래프가 다 적용이 돼. 근데 이 계단 그래프는 7단계요. 7단계. 자, 이 중에서 초과 누진은 6에서 42%짜리하고 16에서 52%짜리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두 개가 있어. 6에서 42%짜리하고 16에서 52%짜리. 그래서 초과 누진 세율은 76은 42. 올해 개정이 돼서 초과 누진 세율의 기본 세율은 76, 42. 계단이 7계단이고 최고가 42%까지. 76, 42. 올해 개정 내용. 그래서 양도소득 세율은 7640이다 그 말이. 만약에 올해 개정이 돼서 더 쉬워졌어요. 7640이니까 개정 전에는 99단이 안 돼. 근데 개정 전에서 마침 7640을 딱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자, 근데 비례세율은 다양해. 10%, 20%, 30%, 40%, 50%, 70% 다양해. 그걸 지금도 구분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양도소득 세율은 이렇게 비례와 누진 세율이 있는데, 봐보세요. 그래서 양도소득 세율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 세율.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해당 세율 중간 세액을 산정한다, 그 말. 이 세액을 산정해서 큰 것으로 한다. 맥시멈. 큰 것으로 한다, 그 말. 해당 세율을 적용한 무슨 세액을 구해서 그 세액 중 큰 것으로 한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런 양도소득 세율에 있어서 저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 자, 왼쪽 치면은 양도소득 범위다, 그 말이. 그래서 양도소득 세율이 나오면 뭘 파는지를 봐야 돼요. 즉,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을 파는지,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파는지, 권리를 파는지, 주식을 파는지, 기타 자산을 파는지, 파생상품을 거래하는지 이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이. 자, 그럴 때 양도소득세율은 여러분 이것도 그 놓칠 수가 있으니까 안 지울 테니까 교재를 보되 따로 막 필기만 하다가 교재 막 치다 보면은 놓쳐버리거든요. 왜? 개정된 게 많으니까 올해 구분 잘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이죠. 양도소득세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니까 이게 토지 건물 부동산을 팔고 부동산은 권리를 팔 때는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을 따진다. 보유 기간. 보유 기간을 따져서 보유 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미만. 자, 1년 미만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부동산 또 부동산 권리지만 부동산 팔 때 일반적으로 절세 하려면 1년 버티고 팔아야 돼. 1년 못 버티면은 50% 비례세율이에요. 절반. 엄청난 겁니다. 2년 못 버티면은 40% 비례세율. 40%. 근데 2년 이상이면은 7단계 7640이다. 그 말. 7640.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는 세율은 초과 누진세는 7640이는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그 말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은 세율은 똑같습니다. 즉 상가 건물을 3년 보유하고 팔든 10년 보유하고 팔든 세율은 동일해. 왜요?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잖아. 그건 특별공제율이고 세율은 2년 이상만 되면 똑같아. 다 누진세율이에요. 방금 했던 대로 아니 보유기간이요. 보유기간이 이렇게 따라 공제율이 다르잖아. 자, 그런데 지금 공제, 특별 공제가 아니라 세율, 양도소득 세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년 이상이면 7640인데요. 7640을 표현할 때 일반세율, 일반세율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또는 기본세율, 기본세율이다. 그 말이야. 그럼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기본세율 하면 7640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과 누진세율. 왜? 올해 이번 달부터요, 기본세율에, 기본세율에 10% 20%를 더해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기본세율과 일반세율 하면 7640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도 해나가지만 가장 기본 핵심이에요. 부동산 권리를 팔 때 1년 미만이면 50% 비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초과 누진세율 7640이. 그런데 이제 요 부동산 중에서 주택, 부동산 권리 중에서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주택이나 조합 입주권은 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부동산이잖아요. 입주권 관한 권리잖아요. 하지만 주택과 입주권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별도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역시 보유기간을 따져. 하지만은 보유기간 1년 이상, 1년 미만으로 구분이 돼. 그래서 자, 주택은 1년 미만이면 40% 비례세율. 자, 1년 이상이면 7642 초과 누진세율. 그래서 자, 우리가 1년 미만이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은 50%입니다. 1년 미만은. 그런데 주택은 40%입니다. 그럼 그래서 1년 미만인데 주택이면 40%, 상가면 50%입니다. 대상이 부동산이지만. 그래서 주택하고 입주권 잘 봐야겠죠. 자, 그런데 이제 주택은 보유 기간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 주택이 초종 대상적의 주택으로서, 그래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상, 물론 주택과 입주권 수가 두 개, 세가 세 개 이상을 따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2주택일 경우, 3위는 어디에? 조정 대상적의 주택으로서. 그래서는 기본세율. 그러면 기본세율은 7640이다. 그 말은 7640에 플러스 10%. 3선 플러스 20% 중과가 된다. 그 말이. 기본세율에 10% 더하고 20% 더한다. 그 말이. 보세요. 그러면 10% 더하면은 16에서 52%까지. 20% 더하면은 26에서 62%까지. 여러분, 최고세율 62%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주택 이상은. 여러분, 최고 구간이 5억 초과지만은 그걸 62%까지 올라가는 건 장난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를 더하고 3세는 20% 더하니까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온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에 대해서 2주택과 3주택 구분 않고 일괄이 10% 10% 아니라 2주택과 3주택 이상을 구분 좀 해달라 그 말이. 2주택은 10% 더하고 3주택 이상은 20% 더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하는 건 2주택 이상을 말하는 거, 두 채 이상. 그런데 생동도 2주택하고 3주택 이상과 구분을 해. 그래서 10% 더하냐 20% 더하냐 그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안 끝났어요. 이 부동산은 권리에 입주권은 보유 기간에 따라. 그 보세요. 조정 대상적이 있는 것은요, 요 기본세율은요, 보유 기간 안 따지고 10% 20% 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1년 미만일 경우는 40%잖아요. 원래 안 그래요? 그러면 조정생이 아니면 1년 미만이면 40%예요. 근데 달 중과가 되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 요 기본세율이 9단위 7643이다 보니까 오히려 두 개 적을 수 있어. 그럴 때는 40%짜리하고 10% 더한 걸 적용한 세일, 그래서 세구해가지고 그 큰 것을 적용을 해. 40% 적용한 세액하고 누진세금 세액 중 비교해서 큰 걸 적용한다. 그 말이. 그러자는 중과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 권리 중에 분양권, 이 분양권도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보유기가 따지지 않고 50%가 됩니다. 봐보세요. 원래 분양권은 부동산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보유 기간에 따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분양권이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내는 분양권이라면 보유가 무시하고 그냥 50% 때리겠다 그 말이에요. 옆에 파주 아파트 여기 무슨 파주 여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거든요. 그러면은 보유가 따져서 사면 돼. 근데 고양시에 있는 일산에 있는 아니 분양권 양도한다면 보유가 관계없이 50%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 지금 50% 분양권 다주택은 일반지역이 아니라 조정 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문에 조정 대상지역이 있는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지역 내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그 말이야.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올해부터 처음이니까 이번 달부터 그것도 아직 문제도 없어. 그런 문제 안 그래요? 그러니까 더 주의해라 그 말이.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언급하는지 아닌지를. 일반 분양권은 50% 아니에요. 일반 분양권은 보유 기간은 또 구분하셔야 돼. 조정지역 내. 조정지역 내를 구분해서, 제가 그냥 조정지역 몰라요. 잠깐 한 번 전에.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25개 전 지역, 경기도 7개, 부산도 7개 지역, 세종시. 그 조정대상지역 외지역도 더 많아. 그래서 제가 뭐 항상 파주시 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파주하고 제가 파주시하고 고양시를 연접하고 있으니까 맞대주잖아요. 이게 파주시에 있는 경우냐 고양시에 있는 경우냐 진짜 엄청난 거예요. 아니 향후에 파주시도 조정생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 문제였고 아직은 안 되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또 고양시가 해제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 지정제 안 그래요? 현행대로 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부동산에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6서 52%.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미등기 양도 자산은, 자, 보유견 따지지 않고 가장 높은 70%짜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 보세요. 세율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미등기 양도 자산 이제 썼잖아요. 그냥 미등기 양도 자산은 70%잖아요. 한번 손가락 한번 헤아려 보자. 미등기 양도 자산. 몇 개요? 혹시라도 가장 세율이 높아요. 미등기가 70% 엄청난 거예요. 아니 미등기 부동산을 팔았는데 차익에서 과표가 한 1억 났어. 근데 양도세 7천만 원이에요. 세액 기본이 적어요? 아, 그래서 3천 챙긴 거예요. 그래도 안 그래요? 아, 1억 챙겨야 되는데 7천 주고 3천 챙겨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사람이 3천 챙기는 건 적고 7천 난 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그래요? 다 먹어야 되는데 꼴딱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사람 심리는요 들어온 것보다 나간 걸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미등기는 70%. 자,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식. 주식에 대해서는 10%, 20%, 30%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교재에. 자, 주당계 누진세율이니까 내년부터거든요?
교제는 손재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어볼 거 뭐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은요, 보유 기간 관계없이 7단계 76 42가 됩니다. 응? 기타 자산은 보유견 관계없이 초과 누진 76 42가 적용된다. 다음에 파생상품은 20%인데 파생상품은 탄력세 세리 적용할 수 있는데 별로 자 10%가 적용이 됩니다. 자, 교재는 5% 나와 있죠. 10%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정세포 자료 봐보세요. 13페이지 15번 개정세법 13페이지 15번 파생상품의 탄력세를 인상 나왔죠? 100분의가 100분의 10으로 개정이 된 겁니다. 이제 교재는 100분의 5로 나오니까 핵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뀐 거 바뀐 거니까 이렇게 봐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 우리 세율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근데 교재에 262페이지 비사업용 토지 나오죠. 시커머잖아요. 그거 시간 있어도 안 봐도 됩니다. 시간 없잖아. 그 범위 알면 좋은데 우리 본시험에서는요 나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잘 찍어야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냥 편하게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2% 세율 이걸 더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이제 쉬었다가 미등기부터 보도록 합니다. 미등기 자 쉬었다 합시다.